단비가 나흘째 전국 곳곳을 흠뻑 적셨습니다. 지금까지 내린 비의 양을 보면 흑산도에는 45.1, 보성은 33, 광주에는 32.3mm의 강우량을 기록했습니다. 가을비 치고는 제법 많이 내렸지만 아직 가뭄 해갈에는 부족한 양입니다. 오전까지는 빗방울이 조금 떨어지겠고요. 낮부터는 구름 많은 가운데 선선한 가을 날씨가 이어지겠습니다. 다만 내일 새벽까지는 해안과 내륙을 중심으로 찬바람이 다소 불어오겠습니다. 목요일에는 수능 날씨를 알아보겠습니다. 아침에는 10도, 낮에는 18도로 대체로 맑은 가운데 예년보다 포근한 날씨가 이어지면서 입시 추위는 없겠습니다. 현재 기온입니다. 장성 영광 13도, 광주 14도, 장흥 15도로 아침은 비교적 포근하게 시작하고 있고요. 낮에는 어제만큼 오르겠습니다. 담양 16도, 구례 17도, 장흥도 17도, 순천 18도가 예상됩니다. 지금 보시는 것처럼 광주 전남에는 비는 대부분 그친 상태입니다. 다만 오전까지 빗방울이 떨어지겠고 낮 동안에 구름이 많이 낀 날씨가 이어지겠습니다. 오늘 전 해상에서 구름 많겠고요. 물결은 먼바다에서 최고 2.5m로 다소 높게 일겠습니다. 금요일에는 영동과 충청 남부지방을 중심으로 또 한 차례 비가 내릴 것으로 전망됩니다. 날씨였습니다.